지체들의 누림글 옮겨붐 주입 침투 전기는 저 멀리 발전소에 있지만 이 전기가 사용되는 곳은 우리 집입니다. 이처럼 전기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옮겨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옮겨 붓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옮겨 부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속에 스며듦과 영적 주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분의 주입은 우리를 적시고 침투되게 합니다. 옮겨 부음은 주입을 가져오고 주입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분으로 침투되게 합니다. 옮겨 부음과 주입과 침투를 통해 이루어진 충만은 우리로 반응을 하게 합니다. 그 첫째 반응이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능력이나 덕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옮겨 붓고 자신의 신성과 생명을 우리 속에 주입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속에 스며들 때 우리의 반응이 있게 되고 그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인간의 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속을 적시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주입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결코 그것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속에 주입되어 우리 속에 성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없고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옮겨 부음과 주입과 적셔짐으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여러 번 영광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옮겨 부어졌습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주입하고 침투하시어 아브라함으로 반응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거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였지만 그것은 실패를 거치면서 조금씩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마다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을 세상으로부터 분별시키시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큰 격려와 힘이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은 신약에 믿는 이들을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